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 돼지썸 도썸 가자. 여러분들 첫 화면 보이시죠? 제가 최근에 마산에 있는 도썸에 다녀왔습니다. 창원에서 조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배편이 자주 있더라고요. 주말이면 더 자주 있고요. 평일에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배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배를 타기 전에는 항상 배 타기 전에 우리가 제주도 가거나 어디 갈 때 배 타면 항상 승선부라고 이렇게 적잖아요. 그걸 미리 가서 그걸 적어야지만 타는 모든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다 적어야지만 배를 탈 수 있답니다. 이 도섬은 이 도시란 말 자체가 돼지의 옛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황금돼지섬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마산에서 유명한 관광지랍니다. 이 섬을 다녀오면 복을 많이 받는다는, 복 받는 거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복을 컨셉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마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도시에서 근접하기 아주 진짜 근접성이 뛰어난 곳이라 가족 단위로 다녀오기도 안성맞춤인 그런 도섬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가오라 꽃이 이렇게 하늘하늘 바람에 날리는 산책로를 가족들이 걷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오른쪽으로 바다를 끼고 이렇게 걷는 산책로가 너무 잘 되어 있답니다. 수국꽃도 너무 예쁘게 피어 있죠. 산수국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또 군데군데 예쁜 꽃들이나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었고요. 또 작은 동물원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에도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꽃 너무 예쁘죠? 바람이 하늘하늘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것 같죠? 이 꼬맹이들 좀 보세요. 이 꼬맹이들을 데리고 도섬 여행을 하였답니다. 어른 숫자보다 아이들 숫자가 더 많았던 좌충우돌 도섬 여행이었습니다. 아이들 보세요. 정말 신나 보이죠? 군데군데서 이렇게 포즈를 잡고 사진도 찍었답니다. 배 타고 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갈매기들을 하고 노느라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방 내리라고 한다고 할 만큼 배 시간이 짧았답니다. 배 타는 시간이 길었다면 아이들이 또 지루했을 텐데 아이들 신나게 배를 즐기는 모습이었고요. 멀리 보이는 풍경들도 너무너무 멋졌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멋있죠? 이렇게 섬에 도착하면 아주 멋진 인공폭포와 또 황금돼지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너무 시원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포토존도 군데군데 만들어져 있고요. 도섬이라는 황금돼지섬이라는 컨셉에 맞게 돼지 형상도 여러 군데 만들어져 있고요. 주변에 돼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화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화분에 예쁜 꽃들도 물론 심어져 있죠. 이렇게 주변을 걷다 보면 멋진 글귀들도 많고요. 도섬에 관련된 그런 좋은 글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걷는다면 정말 사색하기 좋은 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 여행은 항상 바쁘고 좀 소란스럽죠. 그래도 나름대로 즐거웠던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멋진 뷰가 기다리고 있는 마산의 도섬입니다. 아이들은 앞에서 뛰어가고 저는 천천히 저 혼자만 여유롭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휘어진 소나무도 너무 멋있죠. 멀리 이렇게 공단의 모습이나 아파트들이 참 이색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군데군데 이렇게 털머위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단이 있어도 길이 항상 옆에는 이렇게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도 있도록 길이 잘 되어 있었어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든 아이들이랑 가든 아주 즐거운 산책로가 아닌가 싶어요. 멀리 정말 고층 아파트가 보이죠. 이렇게 도심에 위치한 섬이랍니다. 매미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그랬지만 제가 잡음이 너무 심해서 다 지웠답니다.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산책하면서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지 않나 싶어요. 이 글귀 하나하나 다 읽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조금은 바쁘게 다녀온 곳이라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하죠. 이렇게 곳곳에 동화 같은 그림 같은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곳곳에 이렇게 또 전설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지 못하고 온 것이 아쉽습니다. 너무 예쁘고 귀여운 동상이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최치원 화살이 요괴의 빛을 쏟아 해서 최치원에 관련된 글도 준비되어 있고요. 바닷가 물도 너무너무 맑고 깨끗했어요. 도심 속에 있는 섬인데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 싶게 아주 물이 깨끗했고요. 섬이라 또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좋았답니다. 멀리 다니는 유람선도 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그런 풍경이죠. 뒷배경 아파트촌들이 더 이색적이더라고요. 섬답지 않는 풍경이다, 그죠? 산허리를 감고 도는 구름도 멋있고요. 곳곳마다 이렇게 휘어진 소나무가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큰 무슨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멋진 다리와 풍경이 아주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야생화도 군데군데 피어서 예쁘죠. 걷다 보면 이렇게 출렁다리도 나온답니다. 옆으로 산책로도 그대로 조성되어 있고요. 저는 이 출렁다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곳 한번 걸어가 봐야죠. 많이 출렁이지 않았고요. 그냥 적당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구름다리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풍경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바닷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연인끼리 가도 좋은 그런 섬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조카 손녀예요. 이렇게 해변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해변 오토바이 수상 오토바이인가요? 이분들이 아주 멋진 쇼를 저희에게 보여줬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오토바이 소리가 진짜 심했어요. 물 뿌리면서 이렇게 막 공연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한참 구경하고 서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시원스럽고 멋진 풍경과 어우러져서 정말 더 멋있어 보였답니다. 섬 중심부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아이들이라 함께였어요. 예쁜 조각상도 이렇게 군데군데 준비되어 있답니다. 군데군데 또 바닷가로 내려가서 바닷가에 손을 담궈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답니다. 이 소나무 너무너무 멋있어서 제가 안 찍을 수가 없었죠. 제가 특히나 소나무를 좋아하는데요. 바다로 향해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죠.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허그덕 무서운 아저씨다. 제가 찍었지만 인상이 너무 험악하네요. 정말 이 소나무가 너무너무 멋집니다. 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도 보이죠? 어머나 우리 꼬맹이들.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진짜 우리가 또 이런 추억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날이 또 오래지 않아 오겠죠. 돌도 안 지난 이 꼬맹이들과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층층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한 자충우돌 마산의 돛섬 여행이었죠.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복돼지 좀 보세요. 여러분도 이 복돼지 보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복받기에 앞서서 건강하시고요. 이 또 석류국이 또 바위를 덮을 만큼 예쁘게 물이 지어 피어 있었어요. 바람에 하늘 거느리는 모습 너무 예쁘죠. 어디 가나 꽃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눈에 들어오죠. 이 아이는 척박한 곳에도 아주 잘 자라는 꽃이랍니다. 여기 입구 쪽에 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시원한 커피도 음료도 마시면 잠시 쉬었다가 배에 오면 다시 배 타고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좌충우돌 돛섬 여행을 끝냈는데요. 근처에 가실 일이 있다면 한 번쯤 천천히 여유롭게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